고음 노래 두 개 부르고 그대가 분다 그대 떠난 후의 난이라는 제목의 김현성님 노래 그거 상당히 어려운 노래 두 개 부르고 나서 3옥타브 도레미파솔 한번 연속으로 내는 거 한 몇 번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. 되게 세게 불어서 내야 해요. 그게 핵심이에요. 복압 유지하면서 엄청 세게 안 그러면 나오지도 않아요. 아유. 이 노래는 그 고음이 막 너무 연속으로 확 나오는 노래는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초고음 유지, 야 초고음이라 그대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의 사랑은 볼 수 없을 테니 울지 말아요 이제야 나는 알겠으니 날 사랑하던 그대는 이미 없다는 것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아 이거 할 수 있죠 지금 호흡 곤란하거든요. 아, 그대. 아 이제 횡격막이 지금. 아, 나 2절에선 만회하자. 상처도 내가 갖겠다던 약속들 잊지 않았기에 울지 마. 알아요 이토록 사랑하기에 이제 안녕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아파, 아. 아, 이거 단련해야 하나 봐. 널 사랑해, 영원히. 가자. 나야 또 하려고 그랬네. Die for me. 내가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복압이 너무 세게. 지금 제가 복근도 제가 헬스 코치로서 좀 복부하고 허리 힘이 좀 강한 편인데, 야 이거 솔 3옥 파 유지하면서 솔로 가는. 그거 하려고 복부에 힘을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지금 횡격막이 좀 아프거든요. 양쪽 횡격막이 1절에서는 망가졌잖아요. 1절에서는 좌측 횡격막만 아프더니 아 이거 힘들다. 아 소리가 어떻게
그래도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고요. 아 완전히 진짜 초 고난이도다. 안녕 할 때 3옥파 안녕 3옥파 유지하다가 솔로. 어후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아 이거 좀 연구 좀 해봐야겠네. 잘 안됐다.